면서 예년보다 말벌떼가 주택가에 나타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 더욱 강해졌다는 말벌의 공포. 위험한 주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말벌과의 아찔한 한판 승부. 말벌과의 사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말벌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에 찾은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 말벌이 요즘에 저 집 추녀 밑에로다가 많이 댄대요. 그 옆집이 벌집이 이렇게 크게 지었었는데 그 벌이 막 날라다니고 내 머리를 쐈어. 말벌의 공격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말벌 전문 채취꾼들이 출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작전회의를 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19년 됐어요. 17년 정도 됐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벌 채취 경력만 약 20년. 베테랑의 내공을 자랑하며 신고받은 현장을 샅샅이 살펴옵니다. 그때 눈에 띈 건 건물 모서리에 위치한 말벌집. 본격적으로 말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매서운 공격에 대비해 완전 무장을 하는데요. 어디에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글 착용도 필수. 모자 써도 이제 그 사이로 독을 쏘고 도망가요. 눈에 들어가면은 눈에 이제 그 벌친 것 같이 충혈되고 이제 빨갛게 되고 해서 미치를 고생을 해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말벌집.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인기척을 느낀 말벌들이 경계심에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20년 경력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말벌떼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입구를 봉쇄하고 한숨에 말벌집을 제거합니다. 이제 나오려고 공격하는 건가요? 여기? 두꺼운 비닐도 뚫을 기세인 말벌들. 조금만 늦었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주택가에 말벌들이 집을 많이 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뜨겁고 더워서